한화로통신 배트 유니버스 스타리그 결승전 경기 세계 최강 기욤 패트리 선수가 먼저 한 판을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방심하다 내준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첫째 판을 내줬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아, 진해 촌놈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최강자로 서기 직전입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 세계 최강의 자존심이 1차전을 통해서 다소 구겨졌을 텐데요. 여유 있는 표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속은 이렇게 좀 씁쓸할 거예요 지금. 네. 자, 두 선수의 2차전 경기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하게 될까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니맵을 좀 보십시오. 자, 12시와 1시 방향의 두 선수의 진영이 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진영은 강도경 선수의 진영입니다. 1시 방향 강도경 선수, 12시 방향 기욤 패트리 선수입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로 결정이 됐으면은 이 강도경 선수가 이제 최인규 선수하고 첫 판 패배를 이 맵에서 할 때 최인규 선수가 11시, 강도경 선수가 12시였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서구가 이기기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랜드로 괜찮은 게 이 기욤 선수의 질럿들이 이제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강도경 선수의 베이스를 공격하러 가려면은 조금 11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도경 선수가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이제 나을 수 있죠. 이제 강도경 선수가 그 대신 이제 빨리 발견했으니까 스퍼닝 풀을 먼저 지을 건지 아니면은 트윈의 처리를 할 건지 이거 참 의문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헌터스에서 뭐 프로토스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면에서 저급 고수인 강도경 선수도 프로토스에게 두 번 졌거든요 이 맵에서. 그렇죠. 물론 위치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일단 이 맵에서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후에 처리를 먼저 가는 것이 원래 유리합니다. 나중에 갔을 때.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옆에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포니풀을 먼저 가는 것이 사실상 좋죠. 근데 강도경 선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드론 정도의 오버로드를 생산했거나 아니면 12드론을 한 것 같네요. 저 강도경 선수 스킬 썩 좋지 않은데요. 강도경 선수가 지금 초반에 수비를 조금 소홀히 하는 건데요. 예, 저게 지금 뭐냐면요. 강도경 선수가 스포니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스퍼닝풀을 지으려는 드론을 후보가 쫓아당기면서 지금 해처리를 먼저 들어갔는데요. 스퍼닝풀이 아니라 이제 트윈 해처리를 먼저 하려고 했는 모양인데 네. 어쨌건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옆에 다른 유닛이나 뭔가 방해물이 있으면은 드론이 못 찍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한 거였어요. 지금 기욤 패트리 선수는 벌써 게이트웨이 완성돼 있고요. 네. 이제 질럿이 곧 생산될 거란 말이죠. 강경기 선수 드론을 상당히 피해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쩌면은 지난번 최인규 선수와 때 경기처럼 그런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초반에 이렇게 이 강도경 선수를 제압을 하지 그 기욤 선수가 못했다고 할지라도요. 기욤 선수가 강도경 선수가 이 나오는 쪽 있죠. 이쪽을 질럿과 캐논으로 틀어 막아버리는 이런 사태도 지금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질럿 한 마리 가고 있죠. 갑니다. 자, 갑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질럿입니다. 아직 스포닝 풀 채 완성되지 않았고요. 벌써 중간 이상을 지났는데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질럿이 나지 않네요. 지금 제 생각에는 들어가네요. 다시 갑니다. 랠리를 저기다 해놓은 것 같아요. 랠리 포인트를 네. 그런 것 같군요. 자, 또 한 마리의 질럿 생산돼서 다시 러시를 들어가고요. 강도경 선수 근데 지금 해처리를 흘리는데요 지금? 근데 지금 기욤 선수가 지금 질럿을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저것이 네, 나왔죠. 나왔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 한 개의 질럿 갖고는 안 되죠? 네. 자, 초반에 질럿 러쉬를 한다는 것은 그 질럿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자. 예, 이렇게 되면 강도경 선수가 밀리고요. 질럿 숫자가 세지됐습니다. 뒤로 후퇴하는 강도경 선수입니다. 강도경 선수,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성급 콜론이 하나 정도는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질럿 숫자 계속해서 늘어나는데요. 이 맵이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미네랄이 10덩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미네랄이 8덩이, 7덩이 정도인 메인 베이스에 말이죠. 그런 그 맵에 비해서 질럿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뿜어져 나옵니다.
네, 질러 다섯입니다. 자, 드론까지 동원해서 수비를 하나요? 아, 강동경 선수 지금 썩 좋지 않아요. 더블링만으로는 어려운데요? 어, 그런데 뒤로 후퇴를 합니다. 일단 기현 패트. 예, 뒤에 오는 질럿과 합류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저 방법은 아주 좋은데요. 질럿을 소모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렇죠. 상대 저그가 드론을 생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글링만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테란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닉 유닛들은 매리 고칠 수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유닛을 이제 SCB가 치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그는 모든 건물이나 유닛이 천천히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도, HP는 회복이 안 돼도, 그 쉴드는, 예,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프로토스가 쉴드의 양이 이제 더 적은 대신에, 프로토스 같은 경우 쉴드가 빨리 차요. 네. 빨리 회복이 돼요. 자, 지금 질럿 러시 강력합니다. 하드코어 질럿 러시로 초반에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저것은 강동희 선수. 아니, 사실 콜로니를 왜 짓지 않는 거죠? 강동영 선수 이것만 졌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아마도 해처리 세계에서 나오는 저글링 숫자만으로도 수비를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사실 성큰 한두 개의 위력은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그렇죠. 저글링과 함께 있을 땐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지금에 와서는 성큰 콜로니, 예, 지어봤자 별 소용 없고요. 공격당합니다. 예, 이제 거의 게임 기울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질럿은 생산되고 또 이 강도경 선수의 진영 속으로 달려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강도경 선수 어려운데요. 예, 버텨보긴 버텨보지만 끝났죠. 예. 조금 있으면, 예, 강도경 선수 지지 선언할 것 같네요. 첫 판을 잘 이기고, 아, 그렇습니다. 강도경 선수, 아, 지지를 선언합니다. 약간 글쎄 이해할 수 없는 판단 착오였나요? 자, 두 번째 판 쉽게 승리를 따내는 기영 패트리 선수입니다. 1승 1패가 됐습니다.